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글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글들 올라온 거를 제가 일단 쭉 읽어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가족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족들, 이 가족 교육을 제가 시작했는 게 199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일이고, 그 사이에 가족분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등등 했으니까 가족분들에 대해서 많이 남들보다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김재원 선생의 대구 자조 모임은 이번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 계시면 대구 모임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대구 자조 모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조 모임의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조 모임을 조그맣게 소모임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상담실에 한 번이라도 좀 다녀가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또 그러셨던 분들 제가 이제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한분한 분께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는 반가운데 그런 모임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이었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상담실에 전화 오는 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분한 분께 이제 전화를 드리는 과정에서 좀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한 2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첫 모임을 줌으로 가졌고요. 처음에는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줌에 참여하시는 어머님께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아드렸는데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그분이 빠지고 첫 진행은 이제 제가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서로서로 모르시는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이제 조현병,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그 경험을 나누면서 친해지시고 또 진행자인 제가 없더라도 이그 모임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다음번 모임부터는 이제 진행자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 2주에 한 번으로 하자고 그 의견 일치가 되었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밥 먹는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구 지역에 이제 다른 뭐 대동병원에도 모임이 있고 또 가족협회 모임도 있고 하지만 이 모임 저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어머님들이 또 우리 상담실을 통해 가지고 또 자조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기 그 모임 소개를 해줬는데 모임이 언제 있어요? 줌 모임, 줌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인다. 2주에 한 번씩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여요? 2주에 한번 4월 2일 날에 이제 첫 모임을 가졌고요. 4월 2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가졌고, 다음번 모임은 이제 내일 모레 다음날 4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또 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면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4월 30일, 네. 그 다음에는 5월 14일, 그런 식으로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줌으로 만난다.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참여자는 한 20여 분 되신다. 이야기고. 방에는 한 22분 정도 계신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은 9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실제로 참여하신다는 건 이제 줌에 들어오시는 분.
네, 줌에 한국 방에는 들어오셔가지고. 22분쯤 계시는데, 줌에 연결돼 들어오시는 분은 9분쯤 된다. 네, 첫 모임에서는 이제 9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 카메라를 켜주시고, 한 말씀씩 다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니까 더 얼굴도 보고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1시, 8시까지 1시간 동안 줌상에서 만난다. 사회는 돌아가면서 한다. 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에 한번 정도 밥을 같이 먹을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 대구방. 그 모임이 좀, 네. 대구방 모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나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단톡방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다가 모임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 모임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 참여를 하면서 또 이제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실 그런 형편이 다들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상담실에 이제 대구 분들께서 문의가 오시고, 또 상담을 오시고 하시면은 이 자조 모임을 소개해 드리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홍수민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대구에 계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지요? 소개해 드려도 되나 해서요. 대구에 계시면 누구나 다 참여하시면 되죠? 네, 참여 가능합니다. 누구나 됩니다. 연락은 053-0531-6666, 053-6161-6666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연락하면 김재은 선생이 전화를 받아서 그분을 단톡방으로 안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글을 올려주셨네. 김재은 선생님 010-8545-3844 김재은 010-8545-3844로 연락하셔도 되고 053-6166-6666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많은 자조 모임이 이제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일단 우선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구 지역에 이제 모임부터 한번 조그맣게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래, 조금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줌 수업에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줌 모임에 들어오거나 등등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조 모임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매주 일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이 줌으로 하는 자조 모임. 그게 있어서 거기에는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자조 모임은 일종의 전국 모임 같은 성격이고, 이제 저희 생각에 각 지역별로, 대구는 대구대로, 대구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창원, 포항, 안동, 뭐 저쪽에 경기도, 인천, 부천 등등. 제 바람은 전국 방방곡곡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해서 서로 간에 모이는 자조 모임이 저는 있으면 참 좋겠다. 서로 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정도 줌으로 서로 만나고, 요새는 줌으로 만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줌으로는 한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정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한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 정도 서로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그런 모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대구 쪽에서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구 쪽의 분들 전화 연락처를 가지고 일단 한번 모아본 것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는 뭐 대구에 아니라도 대구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 옥접으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재은 심리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모임에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2주에 한 번씩 하는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줌 모임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두 달이 될지 두 달에 한번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같이 식사하는 모임이 이제 생기면 그뭐 공지가 되면
그거 참여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려 그러는데 손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지금까지 혼자 박사님 동영상을 들어왔는데 직접 줌 수업을 들어보니 효과가 크네요. 핵심 사항이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글 올려주셨네요. 예,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임은 40분이나 더 했네요. 이래 늦게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너무 오래돼서 지금 질의응답이라든지 또못 받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